가정용 생선구이기 그리고 멀티 오븐 언박싱을 하였습니다. 원리는 이 하단과 상면의 열선으로 맛있게 불맛을 내는 원리입니다. 부속품은 이 본체와 본체에 연결하는 물받이판 그리고 상단에 연결을 하는 원적외선판, 이거는 상단으로 기름을 튀는 것을 방지합니다. 그리고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석쇠, 그리고 요리 종류에 따라서 석쇠 위에다가 올려서 먹는 조리 트레이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먼저 상단에 요 원적외선판으로 상단에 기름 튀는 것을 방지합니다. 여기 홈이 있으니까 홈 보시고 그냥 살짝 끼시면 되고요. 생선구이를 하실 때는 이 판 위에다가 이 미음자 모양이 유리판으로 오게 올려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장착을 해서 요리를 하시면 됩니다. 요리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예열을 하셔야 되는데, 예열을 할 때는 이 물받이판에다가 종이컵에 물 한 컵 넣어가지고 여기다 부어서 5분간 예열을 하시면 되십니다. 예열이 끝난 다음에 5분 동안의 예열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음식물을 준비를 해서 이 석쇠는 넣고 예열하셔도 됩니다. 요 위에 이제 생선을 놓고 이제 생선 종류에 따라서 요리를 하시면 되십니다. 양면 그릴을 할 건지 단면 그릴을 할 건지 선택을 하시고 5분 동안 구울 건지 10분 동안 구울 건지 타이머를 돌려주시면은 맛있는 생선구이 요리, 토스트 요리가 완료됩니다. 냄새가 빠지는 곳은 이 상면에 세라믹 필터가 있어서 냄새가 빠지고요. 요거는 요 나사만 풀면은 금방 분리가 됩니다. 요리에 따라서 피자나 토스트, 아이들 간식을 해줄 때는 요 조리 프레이판에 맛있는 뭐 고구마, 삼겹살, 스테이크, 피자를 넣고 여기다가 넣고 타이머를 돌리시면은 요리가 가능합니다. 반드시 식기세척기 말고 분리세척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여기 뒷면도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. 그래서 세척을 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. 이 홈에 맞게 딱 껴주시기 하면 되고요. 분리를 하실 때는 이렇게 조리트레이, 석쇠 이렇게 끝입니다. 이렇게 세척을 하시면 되고, 이 본체는 세척을 하실 때 설명서 보시고 좀 주의하시고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. 뜨거워서. 이 부분은 이제 물 세척하시고 식기세척기에 돌리지 않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나중에 제가 직접 생선을 놓고 삼겹살을 놓고 요리하는 모습 한번 영상으로 찍어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간단한 언박싱 영상이었습니다. 어머니들과 할머님들 너무 좋아하십니다. 하나씩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제가 이걸 끼고요. 두 뼘, 한 뼘, 끝!